가방하이 1화부터 많은 사람들을 멘붕에 빠뜨렸던 전설의 애니 죄아이. 딱 보면 평범한 오덕애니 같은 비주얼이라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싶었지만요. 노노. 아이돌 덕질 소재의 개그는 베이스 정도이고요. 어두운 연예계 전반을 소재로 한 피카레스크 복수극이 찐이라는. 오늘은 일본 아이돌들의 독특한 팬문화부터 성장형 아이돌이 사랑받는 이유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죄아이 속 신기한 일본 아이돌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 모두를 멘붕에 빠뜨렸던 장면. 와, 잘나가는 탑 아이돌의 급료가 20만엔이라고요? 돈을 쓸어모을 줄 알았던 아이의 충격적인 반전. 물론 설정상 대형 기획사가 아니라서 적게 받는다는 점과 배경이 대략 2008년 중반, 2009년 초반인 걸 감안했을 때 적다고만은 못하겠지만요. 아이가 자신이 왜 이렇게 박봉이냐며 매니저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아 딱히 유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2018년 일본의 여성 아이돌 그룹 BIS의 멤버 푸루이는 그룹을 그만두기 직전 약 3개월간 35만엔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BIS는 무려 오리콘 4위를 기록, 1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무대를 솔드아웃 했을 정도로 핫한 인기를 자랑했다고. 모닝구 무슴의 전성기 시절 멤버인 야스다 케이는 CD 판매량 인쇄 같은 건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며 폭로를 했고요. 파스포의 멤버는 CD 판매 한 장당 0.91엔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바 있죠. 네, 사실 일본의 아이돌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많이 다릅니다. 일정 기율에 따라 아이돌과 기획사가 수익과 비용을 배분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월급을 받는 방식이죠. 비용을 모두 기획사가 분담하는 대신 잘 안 되더라도 월급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코마치처럼 큰 히트를 하더라도 인세가 없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돌들은 평생 월급만 받냐? No. 당연히 인기 아이돌이 되면 활동에 따라 급료가 오르고요. 악수회, 콘서트 굿즈 개런티, 방송 및 행사 출연 등으로 기본급과 별개로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도 있고요. 콘서트 수익은 대부분 가수에게 떨어지는 구조라 음판보다는 공연을 흥행시키는 게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 역시 드라마, 영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몰이를 했는데요. 주연을 맡은 드라마가 14.2%의 시청률을 기록, 상당한 부수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우리나라처럼 수익 분배제를 시행하는 회사도 있고 초기엔 월급제지만 연차가 쌓이거나 위상이 높아지면 서서히 수익 분배제 로 재계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메이저 기획사에서는 소속 연예인이 이탈 없이 큰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예전만큼의 수익과 명성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도 직원으로 대우하며 급료를 챙겨주기도 합니다. 이것도 결국 인기에 따라 대우가 달라서 중소기획사의 투자 비용이 크고 수명까지 짧은 아이돌 그룹은 일반 회사에 취업해 받는 급료보다 훨씬 낮다고 합니다. 일본 아이돌하기 참 어렵네요. 최아이를 보면 일본 아이돌계의 현실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 또 이런 장면. 아이돌의 엄청난 노력들과 다인 그룹에 몰랐던 어두운 이면들까지 웬만한 디스토피아 뺨치는 다크함을 자랑하죠. 일본 아이돌 산업은 정산 문제 제외하고도 우리나라와 많이 다릅니다. 특히나 성장형 아이돌들을 선호하는 일본인들. 우리나라의 아이돌들은 프로페셔널함을 갖춘 모습을 보여주지만요. 일본의 아이돌은 팬들로 하여금 덕질하는 아이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팬층이 형성되죠. 완벽한 실력으로 우러러보게 만드는 것보다 실수를 남발하는 미숙한 모습이 일본 아이돌 소비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데뷔 전 따로 트레이닝을 받지 않고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사실 70-80년대 일본 아이돌의 인식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1세대 한국 아이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이돌 이꼴 우상이라는 느낌이 강했는데요. 예능 출연, 드라마, 영화 모두 상상도 할 수 없었고요. 앨범 및 공연 활동이 전부였죠.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신세대 아이돌들이 예능 프로그램의 고정 패널, 더 나아가서는 MC까지 보면서 심하게 망가지는 모습도 자주 보여줬고요. 드라마와 영화에서 연기도 섭렵하는 등 종합 엔터테이너로서 발돋움합니다. 90년대 후반 일본을 뒤흔들었던 대표적인 걸그룹은 모닝구 무스메입니다. 이 그룹의 가장 큰 특징은 시대에 따라 멤버가 계속 바뀐다는 것으로 오래 활동한 멤버는 그룹을 떠나 솔로 가수, 모델, 탤런트 등 개별 활동을 진행, 별개로 오디션을 개최해 지속적으로 새 멤버를 데뷔시키는 형태였는데요. 아이돌들의 수명이 짧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졸업이라는 장치를 넣어 그룹 해체가 아닌 멤버들을 교체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시간이 흘러 모닝구스메의 천하가 저물어가고 2006년 성장형 아이돌의 시작을 알린 AKB48. AKB48은 상시 극장 공연을 기반으로 하는 만나러 가는 아이돌 컨셉의 걸그룹입니다. 전용 극장을 소유했기 때문에 덕질의 진입장벽이 매우 낮았던 것은 물론 아이돌이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고 토크하는 모습을 보며 기존과는 전혀 다른 폭발적 덕심을 일으켰죠. 이게 되네. 이후 총선거, 사진회, 악수회 시스템 등을 최초로 도입.
강력한 팬덤을 구축하게 되었다는. 하지만 지하 아이돌을 거쳐 메이저 그룹으로 성장한 경우도 있지만 이건 극히 일부라는 게 씁쓸한 현실. 호시노아이가 속한 그룹 비코마치 역시 중학생 지하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를 시작해 주로 소규모 라이브 극장이나 소극장에서 활동하며 매스컴이나 주요 매체에 출연하지 않고 관객과 가까운 자리에서 라이브 중심의 활동을 하는 등 일본 지하 아이돌의 현실 고증을 다뤘죠. 성장형 아이돌이 인기 있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네요. 최아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장면. 순식간에 영상은 SNS를 장악하는 것도 모자라 21만 리트윗에 돌아다니는 숏 영상만 해도 조회수가 200만을 돌파하며 아예 폭발적인 반응. 이거 보세요. 이건 일본의 특별한 응원 문화입니다. 오타게. 오타게란 열성 팬인 오타쿠와 예능을 뜻하는 개의 합성어로 안무와 떼창용 구호 등을 포함하는 퍼포먼스인데요. 우리나라는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응원하기 위해 풍선 또는 형광봉을 사용해 응원하지만요. 역시 덕후의 나라 일본 아니랄까봐 상상을 초월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오타게 동아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생의 오타게 동아리, 직장인 오타게 동호회, 외국인 오타게 동호회 등 수많은 오타게 동호회들이 존재하고요. 최근에는 대만, 싱가포르에서도 오타게의 인기가 높아져 세계 오타게 대회도 열리는 등 응원의 영역을 넘어 하나의 장르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죠. 오타게가 시작된 이후 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열기가 대단했던 일본의 아이돌 시장, 소위 친이다라 불리는 팬층이 아이돌 콘서트에서 합을 맞춰 동시에 구호를 외치는 게 오타게의 기원이 됐는데요. 1990년대 들어서는 매스컴에 출연하지 못하고 지하에서 공연하던 지하 아이돌들에게 소수의 팬이 같이 리듬을 맞춰 손뼉을 치는 정도였죠.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아이돌 전성시대를 맞이하며 아이돌 오타쿠들이 추는 응원춤이라는 명칭이 생겼죠. 이후 기뉴특전대라는 오타게 팀의 영향으로 응원봉 또는 팬라이트라고 부르는 야광봉을 활용한 응원법이 전파되었는데요. 이거 눈에 잘 띄는 데다가 다같이 응원하는 재미도 있어서 문화로 자리 잡았 습니다. 야광봉 안무는 동작별로 불리는 명칭도 정말 다양합니다. 양손을 좌우로 힘차게 흔들고 원을 그리며 손뼉을 치는 동작인 OAD, 격렬한 천둥과 뱀의 모양을 나타내는 썬더스네이크, 팔을 뻗어 역동적으로 좌우로 흔드는 동작인 로맨스, 두 팔을 크로스한 상태에서 양팔을 엇갈리게 돌리는 동작인 육토치 등 안무 자체가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 가능하기 때문에 추정된 오타게 기술만 해도 약 3천여 가지가 된다고 하죠. 까지는 좋았으나 요즘은 오타게를 부정적 시 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보시다시피 동작이 크고 과격한 오타게 안무는 호불호를 시기겠다고요. 상황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타게를 하려는 일부 팬들 때문에 인식이 좋지 않고요. 아이돌을 응원하려는 취지보다는 오타게를 추러 간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있죠. 실제로 2020년대에 이르러서 오타게는 라이브의 응원보다는 서브컬처곡에 맞춰 자기들끼리 즐기는 퍼포먼스의 경향이 강해졌다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올까 겁나긴 하네요. 불우한 유년 시절을 딛고 도쿄로 상경한 호시노아이. 어느 날 그녀는 우연한 기회로 12세 나이로 지하 아이돌 그룹 비코마치에 들어갑니다. 물론 작은 기획사의 지하 아이돌의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만 누구보다도 눈에 띄는 재능을 가졌던 그녀. 4년 만에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어 일본 무도관 공연까지 하는 쾌거를 이루었죠. 이후 영화, 라디오, 예능 프로그램 등으로 활동 반경을 점차 넓혀가며 아이돌로서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도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러나 모두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이 장면.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안 사생팬이 집으로 찾아와 끔찍한 일을 벌인 겁니다. 최아이에서도 볼 수 있듯 오랜 시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생팬 문제. 우리나라도 심하지만 일본은 더욱 심합니다. 여성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 악수회, 무릎베개회 등 스킨십을 요구하는 이벤트가 많은 데다가 팬들과 직접 교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 사생팬, 스토커 등 각종 범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죠. 인기 여성 아이돌 그룹 모닝구무스메의 1대 리더였던 나카자와 유코는 과거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생팬에 의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토로했는데요. 사생팬들 때문에 숙소 부진에 쓰레기통만 사용해야 했죠. 이외에도 멤버의 집까지 들이닥쳐 멤버의 사유물을 훔치거나 다른 팬을 공격하는 등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돌 멤버들이 칼을 소지하고 다니고 있다는 소문도 있을 정도였죠. 그러던 2016년 5월 21일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충격적인 사건. 아이돌 출신 가수인 도미타 마요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의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빠르게 병원에 이송된 그녀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실명위기, 마비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2014년경 도미타의 팬이 된 범죄자. 처음엔 공연장을 찾는 평범한 팬이었지만 1년 뒤 그녀에게 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토킹을 하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죠. 끝내 공연장에 찾아가 흉기로 난동을 부린 겁니다. 우리나라 아이돌보다 팬과의 접촉이 더 많다 보니 이런 사건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요. 애니보다 현실이 더 막장인 것 같네요.
100m 밖에서도 미쳐버린 미모를 자랑하는 그녀. 워낙 어렸을 때부터 길거리 캐스팅 제의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웬만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집요하게 아이를 설득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치고 프로덕션의 사이토 이치고 사장 호시노 아이를 길거리 캐스팅할 당시 아이는 역시나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들먹이며 스카웃 제의를 거절. 하지만 사랑을 원하지만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꿰뚫어보고는 거짓말이라도 괜찮다며 아이돌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줬죠. 시부야나 하라주쿠 등 번화가를 지나다니면 자주 볼 수 있는 풍경, 바로 길거리 캐스팅. 일본의 길거리에서는 캐스팅 매니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면 한 달에 몇 번씩은 스카웃 제의를 받는 게 일상. 길거리 캐스팅은 다른 오디션이나 기타 캐스팅과 달리 실력적인 부분을 볼 수 없어 뛰어난 비주얼이나 특유의 개성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죠. 실제로 가면라이더 데노의 노가미 류타루 역을 맡았던 사토 타케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와중 길거리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아 데뷔했고요.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인 시바사키 코오 역시 14살 때 길거리 캐스팅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최근 데뷔를 희망하는 지망생들 사이에서는 역으로 길거리 캐스팅을 당하는 법이 유행입니다. 스카우트 되기 좋은 지역과 명소, 캐스팅 매니저들이 주로 활동하는 요일별 시간대, 시대와 유행에 맞춘 메이크업과 패션 등 연예계에 데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길거리 캐스팅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은 오디션을 보지 않고 순조롭게 소속사에 들어갈 수 있고 최단 신뢰에 데뷔를 기대할 수 있는 게 그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길거리 캐스팅 역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과반수 이상이 AV에 출연을 강요받는 등 이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고. 연예계 데뷔는 어디나 쉽지 않네요. 매력적인 스토리 전개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최아이. OST도 대박나고 등장인물들 매력도 뚜렷하니 2기가 정말 기대되네요. 마무리, 아직 최아이 충격 비하인드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악화?